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124톤의 냉각수. 이 물에 배출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방사성 물질이 잔뜩 포함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방사성 핵종이 충분히 걸러진 처리수는 바다에 내보내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죠. 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고요? 지난 편에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오염수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느는 걸까요? 언제까지 더 늘어나는 걸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는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지금까지도 매일 100톤 이상의 냉각수가 투입되고 있죠. 게다가 원자로 내부로 흘러드는 지하수, 빗물 등까지 포함하면 하루 최대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결국 핵연료 잔재를 제거하는 폐로 작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염수 계속 지금처럼 모아둘 순 없는 건가요? 2020년 8월 기준 오염수의 양은 124만 톤입니다. 여기에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를 더하면 2022년 10월이면 현재까지 확보된 저장 탱크 용량이 꽉 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보관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더 이상의 오염수 생성을 멈출 폐로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처분을 미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19년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5차 로드맵에는 2031년까지 연료봉을 다 꺼내고 2041년부터 2051년까지 폐로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30~40년 만에 폐로 작업을 완성하고 자연 상태로 복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후쿠시마 제1원전의 GE 현장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사토시 사토는 도쿄전력이 채택한 폐로 작업 방식의 기술적 한계 역시 지적했습니다. 사토시 사토는 이 방식이 소량의 파편 시료 제거에는 용이하지만 원자로 용기 내부 및 하단에 남아있는 다량의 연료 파편을 필요한 수준으로 회수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파편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준위의 오염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변 일대까지 생각한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저장 탱크를 새로 지을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오고요.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염수를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하다 보면 반감기가 짧은 물질의 양이 줄어들고 성능이 더 좋은 처리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죠. 폐로 작업과 쌓아둔 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부지 확보 문제 때문인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폐로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매일 150톤 정도의 물을 공급을 해서 냉각을 하고 15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생겨서 고농도의 오염수가 생기니까 정화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든 다음에 부지에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했고 그 사이에 쌓인 게 130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폐로 완료 시점을 예상하기를 30년 내지 50년 뒤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쌓여있는 130만 톤의 3배 내지 5배 되는 오염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막대하게 나올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 그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불확실성과 안전 두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건 반드시 피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럼 불확실성이 있냐 불확실성이 없게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선인 거죠.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에 그러면 최고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폭량이 어느 정도냐 도대체 그게 정말 무시 가능하고 우리가 추적 가능하다면 불확실성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을 택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될 수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아닐 거고요. 지진지대여서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다는 일본의 주장. 가능성 있는 말일까요? 탱크를 엄청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한 가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라라는 게 두 가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무작정 내진 성능을 강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는가? 불확실성 대비 그렇다면 불확실성을 없애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 건가 그거죠. 지진이 걱정돼서 부지에 오염수를 쌓아놓은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긴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약간 모순인 점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진이 좀 걱정이 됐으면 그 사이에 그 70%에 들어있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좀 재빨리 정화를 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어야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 해보면 재정화하는 노력이 별로 진행이 안 된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고농도의 오염수를 빨리 재정화를 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들어 주어야 지진 등에 의한 그 원하지 않는 방류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해양 방류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본 정부도 그동안 다른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2011년 11월부터 오염수 관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일본은 공청회를 열어 이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죠. 첫 번째는 해양 방출, 두 번째는 수증기 방출, 세 번째는 수소 방출, 네 번째는 지하 매설, 다섯 번째는 지층 주입입니다. 먼저 해양 방출은 말 그대로 정화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이고요. 수증기 방출은 물을 모두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죠. 수소 방출은 물 전기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지하 매설은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식, 지층 매설은 수백 미터 땅속 깊은 곳에 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2월, 알프스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 방안 중에서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했죠. 결국 일본 정부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해양 방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 방출보다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고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 쉽다는 것 역시 이유였죠. 또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에도 해양 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어서 도쿄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와 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요. 해양 방류를 할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언제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선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먼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주변 바다 해류 모식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은 크루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흘러간 뒤 캘리포니아 해류를 거쳐 북적도 해류를 타고 다시 크루시오 해류와 합류합니다. 대만해를 거쳐 일부는 다시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가고 일부는 대만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4-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류와 상관없는 연안에서의 해류 흐름에 따라 단기간에 우리 바다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과 해수의 온도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는데 악조건일 경우 직접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국내 연구진이 독일 헤르몰츠 해양연구소의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200km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 해역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해양학자 아노마타 등이 지난 2018년 보고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유의미한 양의 오염수가 유입됐습니다. 시기에 대한 주장은 제각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 셈입니다. 주변국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린피스를 비롯한 각종 환경단체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프스로 처리한다고 해도 모든 방사성 물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멜트다운된 핵 연료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성분이 흘러나왔을지, 그리고 그 성분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거죠. 오염수를 최대한 오래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접해 있는 중국 역시 일본 정부가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지난 1월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결정이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앞서 다룬 것처럼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 바 있죠. 한편 러시아, 타이완, 그리고 오세아니아 16개국이 모여있는 태평양 제도 포럼 등은 우려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배출 기준, 누가 만들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기준을 만들 때는 유해성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그걸 이제 기준으로 일단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할 때 기준은 그런 경계보다도 한참 더 아래쪽에다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정도에서 암 발생이 증가되는 게 보인다. 근데 100을 넘어가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다. 그럼 100 정도가 경계가 되는데, 관리를 하는 기준은 어디를 삼을 거냐, 이를 잡아버리는 거죠.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mSv라는 양을 한 번에 피폭을 받으면 암 발생이 약간 증가를 해요. 0.5%. 우리가 평생 살면 30%. 그런데 100mSv를 한 번에 받아버렸다. 그러면 3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1mSv를 잡습니다. 1년 동안에 1mSv의 피폭을 받을 수 있는 뭐 먹는 거며, 아니면 우리 호흡하는 거며, 아니면 쪼이는 거며, 모든 걸 다 합해서 대략 일반인을 1mSv 정도를 관리 기준으로 해요. 그걸 삼중수소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그게 한 78,000 베크렐 퍼 리터 정도 됩니다. 78,000 베크렐 정도가 들어있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365일을 꼬박 먹는다. 그러면 그게 1mSv가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리 기준으로 삼는 척도가 되는데, 1mSv는 통용이 되는 건데, 거기에 구체적인 핵종별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라별로 다르다. 이게 왜 나라마다 다 다른가 하면, 관리 기준을 만으로 하건 7만으로 하건 측정하면은 그 한참 아래쪽에 나올 텐데, 그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얼마 정도로 놓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이 다르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000, 어떤 데는 1만, 호주 같은 데 경우에는 7만 6천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유럽은 100인데 100을 넘어가면은 왜 100이 넘어갔는가를 원인을 찾아봐라는 기준으로 또 쓰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IAEA가 특별히 강제 규정을 둬서 뭐 각 나라의 규제를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IAEA는 방출 규제를 하는 근거가 되는 배경 지식이나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방출하려는 오염수에 담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죠.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잠정 조치를 포함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잠정 조치란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소에서 정식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상시 수사체계 가동 등 각 시도별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고요. 이번 캠퍼스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유용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버디 세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